Holy shit! Oh my gosh! 이렇게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유진성입니다. 여긴 어디죠? 아,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중이군요. 그러니까 삼각지 있겠죠? 네. 용산역으로 KTX를 타러 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 KTX가 아주 이게 한번 맛들이면은 이제는 KTX밖에 못하겠더라고요. 돈을 얼마를 주던 간에 빨리 가버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또 거꾸로 탔네요. 거꾸로 타면 어지러워요. 이렇게 제 고향인 정읍에 오면 에스컬레이터가 엄청 느려요. 뭘 이렇게 만들어놨어? 종구석에다가 뭔 독수리랑 그것까지 있어. 미쳤네. 야, 하나로 맞다 돈을 기똥차게 썼네. 뭐요 저게? 아니 뭔 경품을 이렇게 푸짐하게 뭔 송아지까지 줘 경품을? 응? 송아지까지 줘? 이제 고향 땅에 온 김에 이제 친구들을 한번 싹 만나러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회도 먹고 고기도 먹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치얼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엄마가 이렇게 떡국도 끓여줬어요. 빨리 와서 먹어. 나 떡국 먹어. 떡국 맛있죠. 에? 저는 떡을 잘 안 먹어요. 근데 떡국은 먹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방눈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 고향 땅인 정읍에는 눈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내린답니다. 미쳤네, 미쳤어. 보세요. 눈이 미쳐버렸어. 아까 차 타기 전까지만 해도 예쁘게 내렸는데 이제 운전함과 동시에 이렇게 눈이 옆으로 내려버리더라고요. 미쳐버렸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봐요. 이런 날은 운전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설을 잘 세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네요. 서울로 가는 기차표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이렇게 또 KTX를 탔습니다. 역시 빠른 게 최고예요. 마침 눈 온 다음 날이라 날씨도 좋길래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울 오자마자 네, 또 술판을 벌이고 있네요. 여기도 이제 그 청담동에 있는 데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한잔하고 이제 또 한강 뷰가 보이는 형네 집에 초대당해가지고 이렇게 한강 뷰 보면서 술 한잔 하고 집에 갔어요. 나도 여기 살고 싶다. 네, 그리고 다음날 강원도에 또 왔어요.
갖고 왔어. 진짜 스키장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누구야? 왜 이렇게 커? 다음 날에 보니까 잘 없어져 있더라고. 왜 두 대 아련을 찍혔겠는데 이거? 오, 졸라 큰 거 봐. 오. 저거 어떻게 위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뭐야? 진짜 무슨 사람만한 고드름이 열어 있는데 이거 머리 맞으면은 기억상실증 걸릴 것 같더라고요. 예쁘게 나왔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맛있는 것들 먹으면서 파티했습니다. 요. 와, 사람 많아. 사람 많아. 근데 뭐 스키장은 주말마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진짜 사람 너무 많아요. 보드를 한번 타긴 타야 하는데 아주 귀찮습니다 타기가. 또 온 김에 또 사진 한 장 박아놨고요. 다음번에 갈 때는 그 어린이 썰매라도 한번 타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놀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일만 하면 심심하니까 이제 제가 부리는 노예한테 이제 썰매를 끌으라고 시켰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아요. 네.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키트로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Holy shit! Oh my gosh! 이렇게 받아가세요.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멋있게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또 맛있는 것들 먹었습니다. 아 근데 요즘 너무 먹는 것만 먹는 것 같아요. 아이씨가 좀 진짜 맛있는 걸 찾아야 하는데 아 뭔가 그 색다른 게 없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려면 이제 또 실패를 맛봐야 하기 때문에 늘 가던 곳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찌개면 파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도 맛은 있는데 좀 헤비했습니다. 맛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먹었던 그 감동적인 맛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뭔 불맛이 나게 이렇게 쌀국수를 주는데 아주 매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예,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어, 추워 죽겠는데 보트를 타고 있어. 추워. 보시니까 날씨가 진짜 살짝 따뜻해짐과 동시에 저렇게 다들 물로 뛰어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추워요.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는 거요? 뭐가 있길래? 예전부터 여기 올 때마다 저기가 어딘지 좀 궁금했어요.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러 갑니다. 확인 잘 가봐야겠어요. 보면 이제 저런 거 영화 가면은 이제 저런 곳을 이제 통과하면은 가짜 같은데? 이렇게 타임리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아이씨, 드래곤이라도 나올 것 같구만. 웅장하구만. 들어간다. 동굴석으로 들어간다. 타임리프. 뭐야 씨. 에이씨 아무것도 없네. 생각보다 허접한 내부에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타임리프. 아주 싱거웠어요. 가짜구만. 어쨌든 가짜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날씨가 춥길래 이제 삼계탕을 한번 조져줬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담백하고. 그리고 또 일을 나왔네요.
정말 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좀 쉬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저 아무래 퍼시픽 건물이 있길래 한번 네, 그 볼일을 보러 들어가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주식도 비싸고. 이것도 뭐 새로운 걸 도전해 봤어요. 여기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예, 매콤하니. 예, 추울 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제소바를 또 먹으러 왔네요. 네. 이번 판에만 세 번을 먹었네. 이거 먹고 또 먹으러 왔네요. 네. 이기욱이랑 먹으러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안녕.